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아,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배부가 돼서 학생들이 거의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요. 성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성적을 활용한 수능 대책을 잘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나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 오늘 함께 하시면서 최적의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 입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보미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막막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성적대로고 당장에 이제 있는 목표들, 기말고사와 또 7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학생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지도의 여왕으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아, 송국여자고등학교 이정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기말고사는 바로 코앞인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은 받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찹찹한 지금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이. 그런데 조금 아까 정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있고 일단은 지금 이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남은 그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7월 모의고사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다 내려놓고 기말고사 준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나가는 진학 전략을 전해주시는 진학계 스티브 잡스십니다. 진선여자고등학교 진학지도부장이신 김태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선여고 김태용입니다.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2주나 3주면 모두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4일 날 본 모의고사 를 볼 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발전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진학상담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는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기계공학자나 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 지원하면 전형의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능의 과탐 과목 중에서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만 생각하다가 고려대와 성균관대 논술 전형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기말고사 후에 논술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계공학자나 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기계공학자, 생명공학자 이쪽을 학생이 원한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학생이 잘 맞을 것 같나요? 네, 그쪽으로 좀 준비도 많이 했고 네. 원했었거든요. 그쪽을 공부하기를 원해서 네, 학생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정수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애기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대입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아니 뭐 제가 힘들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아이의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입시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지 엄마로서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도 우리 학생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도와줄 수 있는 상담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오늘 꼼꼼하게 자료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1, 2학년 때 국어 평균 성적이 1.75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1.5등급, 과학이 2.5등급으로 국영수 과학 평균 성적이 1.94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추이를 보면은 그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를 몰리고 모집단이 작아지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모의고사 성적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이번 이제 6월 달에 나온 게 그 2등급, 3등급, 3등급이 그 국영수가 나왔고 화학하고 그 생명과학이 5, 6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학생이 4월 달에 성적을 보면 4월 달에는 그 과학이 1등급, 4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보다 성적이 좀 상당히 많이 그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무슨 그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지 않았나라고 짐작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 3월 달보다는 4월 달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6월 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죠. 기말고사 때는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원래대로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은요, 1학년 때 학습 부장을 했고, 2학년 때는 학급 회장, 그 다음에 그 특히 이 학생한테 이제 그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과학거점 학교 고급 물리를 쭉 수강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3학년 때 체육부장,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2학년 때 전부 과학과 관련된 해부반과 실험반을 했고요.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때 215시간, 2학년 때 254시간을 했고요. 방과후 학교도 꾸준히 들어서 1학년 때 33시간, 2학년 때 38시간을 수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희망 대학은 네, 수상 내역을 좀 수상 내역도 네. 봐야 되겠네요. 수상 내역은 과학 경시대 물리 부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1학년 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영어 경시대회, 과목 우등상, 국어 경시대회, 시사 토론 대회 등 자기 주도 학습 무수상까지 주로 이제 국어하고 영어에 관련된 상을 많이 받고 과학은 하나밖에 안 받았고요. 네. 예,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문예백일장 영어 경시대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주로 그 인문과 관련된 상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게 소논문 쓰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그 아마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특징을 보자면 문학을, 인문을 그 품고 있는 그 공학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희망대학. 희망대학을 보면 그 1지망은 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일반 전형, 2지망은 고려대 생명공학부 융합인재 전형, 3지망은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글로벌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가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하지만 모의고사가 기복이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네네. 오늘 그 학생부를 잘 이용하는 전형들을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성적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근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2학년 때 과학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만회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6월 모의고사 성적이 평소 실력보다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저희 아이가 갑자기 공사를 가겠다고 해서
그 공사가 구경수만 시험을 보잖아요. 그거 플러스 체력 뭐 연습. 네, 그리고 뭐 저희 부모하고 좀 갈등도 많이 하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 결과 이제 거기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자기가 원래 준비하던 쪽으로 네, 선택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겠네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에요. 굉장히 이거 분석을 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예. 네.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도 보면 활동도 굉장히 많고 수상 실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과학 수상 실적이 과학이나 수학 관련 수상 실적에 비해서 인문 관련 수상 실적이 많아서 그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월 31일까지 지금부터 기말고사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집어 넣어야지 될 부분들이 있으면 8월 31일까지 학생부 기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글쓰기 관련 수학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을 듯 보이지만 요즘에 이제 그 융합인재가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자기 어떤 그 인문학적인 역량과 공학도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융합해서 자기가 잘 녹여내서 거기서 잘 끌어낸다면 오히려 그 약점처럼 보였던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동아리 활동 해부반이라든지 뭐 창의실험반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그 행동특성 종합 의견 같은 것들을 보면 선생님들께서 일관되게 굉장히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학생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이 학생의 강점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잘 드러내서 학생 자기소개서에 표현해주고 또 선생님께서는 이제 틀림없이 추천서에도 잘 드러내주실 테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그 좋게 평가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물리 거점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성실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성적이 좀 떨어졌던 만큼 앞으로 더 집중해서 도약을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서울대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서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보겠습니다. 활동과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첫 번째 넘겼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두 번째도 넘겼어요. 교과 성적, 특히 과학 성적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 세 번째 넘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70m에서 멈춰졌네요. 예,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70m.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합격 가능성이 아니고 현재까지 준비 사항인 거죠. 70m라고 보셨는데요. 70m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시죠. 예, 그 70m를 준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준비할 게 아직 그 이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8월 30일까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야지 되는 준비 기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로 관련해서 꾸준한 활동을 한 것은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물리 거점, 그다음에 학습 경험, 자기주도적 탐구 과정, 특히 계속 왜라고 질문을 하면서 파고든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평가가 굉장히 돋보여서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들에서 원하는 자기주도형 인재면서 탐구 역량,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0점 정도를 줬고요. 특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동아리 활동과 소논문 쓰기에서 자기주도적 역량을 틀림없이 그 보였을 거라고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의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뚝 떨어져서 얘기하지 말고 교과 과정과 연결해서 한번 자기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많이 아쉬운 점은 교과 성적, 특히 수학과 교과 성적이 어쨌든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2학년 때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수학과 교과 성적을 1학년 때와
같이 유사하게 올린다면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서 요거를 그 올려주고 예. 그다음에 독서 활동 중 활동을 쭉 보면은 전공과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여름방학 때 좀 보완해가지고 올려줘서 자신의 학문의 방향성, 가치관 어떤 그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한다면 그 거의 그 나머지 30m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맞는 전형. 가장 맞는 전형은 역시 이제 이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맞는 전형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직 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그 학생부를 내용으로 본다면 논술 전형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3순위를 굳이 얘기를 하라니까 정시 전형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예. 학생부 종합 전형 1순위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네.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잠깐만요. 그래서 그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수학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학과학 성적이 국어, 영어 성적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서 자연계 학생으로서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문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자기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리 심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실험과 연구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어학 능력, 특히 영어 능력도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계항공, 자연과학 쪽으로 이제 그 기계 쪽으로만 보지 말고 인문 쪽으로 융합해서 그 다른 학생들이 그쪽으로만 간다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융합적인 역량을 보여주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질문왕, 노력, 네, 성실 네.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학생부에 그것들로 봤을 그런 것들을 살려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우수하고 지적 호기심, 탐구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3학년 1학기 성적 올리고 보완할 거 보완한다면 이 학생은 충분히 그 본인이 원하는 쪽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논술도 좀 볼까요? 논술은 모의고사 성적이 6월 달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3월 달하고 4월 달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6월 달 못 본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6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6월 달 모의고사 성적은 좀 그 저는 젖혀두겠습니다. 틀림없이 잠재 역량이 있는 친구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고려대, 성균관대 등 수능 최저 그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논술 준비는 지금부터 하되 본인도 이제 아까 질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논술 준비에 이제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 생각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 대학들의 모의 논술을 풀어본 다음에 네. 자기가 80% 이상을 내가 좀 편안하게 가고 나머지 한 20%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3순위 정시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은 수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다가 중점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이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일지망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네네. 이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그 희망하는 서울대학교 특징 도전 가능성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은 기계항공공학부고 76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2년간 경쟁률을 보면 5.38 대 1에서 4.77 대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죠. 그 지원 자격을 보면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이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로 100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구술 고사를 뽑는데 서류 평가 자료는 이제 추천서까지 되고요. 평가 내용이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정부용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뽑아내서 자기소개서에다가 기록을 해주면은 가능성이 있고요. 평가 방법은
다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 구술고사를 볼 경우에 면접 구술고사는 물론 1단계 입에서 합격자에 한해서 그 합격을 할 때 면접 구술고사 우수한 학생은 1,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은 2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 내용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과학을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그 서울시내 그 18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봤는데 1단계 합격한 8명의 학생부 평균이 1.74등급이고 최종 합격한 4명의 학생부 등급이 1.76등급입니다. 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내신 성적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94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떨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그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아까 보이는 서울대에서 그 요구한 그 인재상에 맞게 준비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능성을 본 거는 교과 성적을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서류 평가에서 전공 적합성 등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지금 서울대 일반 전형에 대해서 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과탐 과목 중에서 2 과목 선택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선생님? 네. 그 보지 않아도 됩니다. 수능을 아예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논술 공부도 이제 시작하려고 기말고사 후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메일로 가겠지만은 네. 고려대 생명공학과 경우 40.80대1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 최저 학력 기준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말고사를 본 다음에. 그 모의 논술 문제를 일단 풀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잘 풀 수 있다. 근데 조금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추천 대학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예. 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서강대 자기주도형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가 생명과학과 13명이고요. 일괄합산에서 서류 배급하는데 선택 상황으로서 활동 보충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 선택 보충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특히 그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해서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게 유리한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보면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전년도 경쟁률 좀 볼까요? 아, 예. 전년도 경쟁률은 12.64대1이었고요. 자연과학계열 내신 성적의 국영수가 평균이 1.44등급이었고 그런데 과학이 1.17등급이 떨어진 학생이 있었고 반면에 국영수가 평균이 2.02등급인데 과학이 1.67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겁먹지 말고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등이 많은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지금 이 학생은 자기분석을 지금 계속해서 자기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기말고사의 과수학과학 성적은 꼭 올리기 바랍니다. 네. 예. 예. 남은 기말고사에 최선을 우리 학생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너무 분석을 잘해주셔서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제가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라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전달해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이번에 걱정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학생도 좀 느낀 바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계공학자나 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논술전형, 3순위 정시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기말고사를 통해 수학과 과학 교과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시고요. 독서 활동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가치관과 학문의 방향성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서강대 생명과학과 자기주도형 전형을 추천합니다.